그 제가 오늘 이 드려질 남성주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책들도 몇권 구하고 또 우리 남성들 또 가장에 관계되는 책들도 이제 몇권 구해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요. 이 시대 그 가정을 가지고 그 농담거리로 만드는 조크들도 많고 또 우리 남성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조크도 참 많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결혼식에 한 어린 꼬맹이가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그저 신랑 신부가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꼬맹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린아이 엄마가 자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결혼이야.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잘 설명을 했더니 그 어린애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한 거야? 그참 묘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막 얼마나 그 아픈 게 힘들었는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제가 이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파요.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프고,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이마를 만지면 이마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그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제대로 좀 진료해 주세요.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분이 다시 꼼꼼하게 다 이제 살펴보고 나서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하고 딱 같은 반응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 의미가 자꾸 이렇게 그 새겨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남성주의를 제가 맞이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나니까 닿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그 우리의 대인관계,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 닿는 곳마다 다 아픈 이유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이 손가락이 부러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남성주의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너무 많은 지금 우리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걸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한 2년 반 전에 여성주일로 저희가 그때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했다, 위로를 얻었다,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3월 첫째 주에 이제 3월을 알리는 첫 예배를 우리 남성주일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본문을 이제 살펴보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남자들을 그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 위기의 남자. 그래서 그 옛날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남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남성들을 좀그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위기의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적하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요. 지금 다윗은요, 적국이에요. 블레셋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망명을 한 겁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 가가지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한 성읍에 정착해 있는데 너무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는 중인데요, 다윗 보고도 네가 이제 망명했으니 이 나라 사람이니까 너도 출전해라. 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자기 조국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도 출정을 했는데, 참 불행 중 다행으로요, 다윗이 배반할까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윗이 출정했다가 3일 만에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3일 만에 집으로 되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약탈하고 그 다윗의 아내를 위시해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붙잡아간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너무너무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 돼가지고요, 4절을 보십시오. 다윗 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맞아가지고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다행히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려가지고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었습니다 이러는 분 계시더라도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옵니다. 그게 인생길에는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 되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만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될 때는 내버려 둬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항상 우리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돼.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뭐 그 백성들 앞에 자기가 지도자고 뭐고 절망적인 고통 앞에서는요, 그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소리 높이 울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도자 다윗에게는 다른 백성들에게 없는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요 자기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백성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고통.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가장들의 상황이 아닐까. 최근에요 어떤 남자분에게서 성도님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타의에 의해서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애절하게 문자가 왔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 몇 개 맞춰서 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추어서 꼭 뵙고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이분이 날짜를 이제 의논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요, 이분이 겪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헛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존심 다 구겨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겪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애들 돈 들어갈 일이 너무너무 많은 나이인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10대 20대도 사는 게 힘든 거 알아요. 뭐 젊은 청년들도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서 힘들고 다 하는데요, 젊은 분들의 힘드는 것도 사실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 챙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가장은요,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자녀까지, 아내까지 챙겨야 되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냐 하면은요, 6절 때문입니다. 6절.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실직당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 사울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적지 블레셋까지 지금 뛰어들어 망명까지 했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이런 비참한 자기 신하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지금 돌에 맞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6절을 보니까 저는 눈에 확 돌았던 게 But David. 그러나 다윗은, 인생은요 두 종류예요. 울 기력도 없는 절망을 가지고 날마다 낙심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은으로 시작되는 대반전.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야, 이게 저에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남성 주일이니까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은혜가 되시면 저처럼 손까지 흔들면 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손 흔드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만 있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But David. 그러나 다윗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이 6절 말씀을 제가 오래 묵상을 했는데요,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이 법칙이 회복되어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법칙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제가 이 법칙은 오늘 6절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나오는 그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 다급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야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다급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괴로움 또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힘입고 얻었더라 꼭 두 단어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은 이게 한 단어예요. 까짜크라는 단어인데요, 힘을 내다, 힘을 얻다 이런 뜻을 가진 이 까짜크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힘을 얻다, 힘을 내다 이런 뜻이긴 한데 이 속성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이제 막 한번 내 잘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얻는 힘은 까짜크가 아니에요. 이 까짜크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느냐,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 말고 외부의 어떤 다른 대상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얻게 되는 힘, 이게 까짜크예요. 구약 성경에 이 까짜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십시오. 에스라 7장 8절을 보십시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외부로부터 받는 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까짜크. 어떻게 하다가 에스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는 것, 외부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10장 18절도 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으 까짝크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힘을 회복했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천사가 들려주는 그 음성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공급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회복이 된 것, 이게 까짝크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좌절과 절망과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던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But David, 그러나 다윗은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이 법칙, 저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괴롭기만 하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마다 외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그래서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사실요,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부자되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찍는 것마다 맞아서 서울대 가고 이런 묘미가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묘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막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자격도 없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도 크지만요, 저에게 진짜 은혜의 하나님은 20대 초반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력이 쇠할 때까지 마음이 무너지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가장들에게 이 까짝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눈물은 있지만 절망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엘로힘과 여호와의 조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 이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존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그냥 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 한 속성 같지만 원어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칭 중에 하나고요, 그 앞에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존칭은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의 엘로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속성을 한마디로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 호칭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은 어떨 때 쓰는 하나님의 호칭이냐, 존칭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 있지만요,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호칭은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너무너무 무한하신,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이걸 설명할 때, 이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존칭은 엘로힘.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창세기 2장은요, 이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확대경으로 비추어 놓은 게 창세기 2장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창세기 2장에서는 호칭이 바뀝니다. 1장의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선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존칭은요, 주로 인간과의 언약과 연관될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강조하는 존칭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종종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존칭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주를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광대하신,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엘로힘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는 그런 위협적이고 그런 막 너무나 광대한 우리를 그냥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같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다윗 인생을 우리가 다 아는데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엘로힘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예수 잘 믿는 분 중에도요 엘로힘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같으신 분. 여러분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나 같은 걸 상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내 종종 하나님 생각을 해요. 이 천하의 이천수 목사가 그 강아지 그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저 주먹만한 그 강아지를 상대해가지고 이리 와봐, 이 자식이 우리 집사람을 지 엄마로 딱 결정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쫄쫄쫄 따라 어디든 따라다니고 저는 불러도 고개도 한 번 안 돌려요. 요즘 막 어떻게 하면 연구하는 게 얘로부터 마음을 놓고 싶어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춤을 추면서 부르기도 하고 맛있는 거 했다가 막 주기도 하고 이 나쁜 놈이 얻어먹을 때 말고는 절대로 안 와요. 저는 이 강아지를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막강히 생각합니다. 이 천하의 인간 이찬수가 그 강아지를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좀 관심을 얻어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 아무 강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땅에서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선으로 표현되는 낙심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외부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고 싶습니까? 이 두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 불쌍해 죽겠어요. 과부가 뭐예요? 내 온 인생을 평생을 믿고 맡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지금 과부인 어머니에게 그 독자 그 외아들은요 이건 희망의 끈이에요. 얘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얘 때문에. 그 독자가 죽었다는 건 모든 인생의 희망의 끈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한데요. 그런데 또 나는 이 여인이 부러워 죽겠습니다. 왜 부러운지 아십니까? 이 절망에 놓여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조주 되시는 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인생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안아주심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시는데 거기에 바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거기 기록을 했냐 해놨냐 하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런 표현이 한 4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 이런 표현들이 한 40번 나오는데 그 표현 거의 대부분이 울고 있는 한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표현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엘로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게 나 잘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잘 살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내 뒤를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 남자 성도처럼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저런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는 주께서 나를 보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남자 성도님뿐만 아니고 오늘 모든 이곳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섬세하신 위로하심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져다주는 이 복구 능력, 이게 그러나 다윗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오늘 본문 6절을 읽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6절에는요 겉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외부에서 주시는 공급이 안 보여요. 에스라 7장 2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다니엘 10장 19절에서는 그가 이같이 말함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외부로부터 공급이 눈에 확 뜨이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앞에 두 구절과 같은 삶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은 삶이 많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누가 저를 모함하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이 그를 막 그냥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입을 확 묶어버리고, 내가 낙심하면 막 구름으로 이찬수 힘내라 막 구름으로 글자를 써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제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저 다윗과 같이, 저 에스라와 같이, 저 다니엘과 같이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을 입어가지고 14년 동안 제가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14년 돌아보면 끔찍한 일 많았거든요. 한 번도 내가 강단에서 풀 죽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으로 내 이름 쓰며 위로해 주시는 일은 없고 천사가 나 보내줘서 위로해 주는 일은 없어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야다의 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알기에 그런 거 구름으로 안 써줘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주는 이 복구 능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 작년 가을에 그 골판지 간증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우리 그 고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순에 이르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제 골판지로 이제 꿈을 같이 나누었던 그 골판지 간증 할 때요, 그 임승혁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당시로 폐암 4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폐암 4기의 몸으로 이제 골판지에다가 나는 비록 폐암 4기지만 분당 우리 교회와 더불어 죽을 때까지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켰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호흡하던 당사자가 돌아가시는 경우보다는 그 윗대 그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호흡하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성남 어디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토요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 눈에요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영정 사진이 이제 정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독특한 게 뭐냐 하니까요. 그분의 영정 사진이 정면에 놓여 있고 그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분당 우리 교회 주차 봉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는데요, 이렇게 확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인의 그 물건을 거기다가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 고인과 가장 그 밀접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너무너무 아끼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주차 봉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부로 봉사했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이분의 삶을 의미하는 규정짓는 물건으로 주차봉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마침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해외 선교부 모임이 있어서 한 20분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죽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규정해서 어떤 물건을 거기에다 올려놓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례식을 치르고요. 며칠 뒤에 그 어머니가, 그 저 아내가, 그 아내 집사님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긴 내용에 남편이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행복했고, 투병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와 더불어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조화를 경험하는 인생, 이 두 가지를 녹여놓은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괴로웠다, 힘을 얻었다, 이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남성분, 우리 가장, 남편,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성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네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1부부터 5부까지 이제 우리 자녀 중에 대표로 아버지에게 그 보훈의 편지를 좀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3부 시간에는 이재은 자매, 이 젊은 자매인데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편지를 이 시간 낭독할 텐데 모든 우리 아버지들에게 전달되는 편지로 믿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자매 나올 때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딸내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편지라니 깜짝 놀라셨죠? 사실 저도 아빠한테 오랜만에 편지 쓰려니까 되게 쑥스럽고 어색하네요. 평소에 제가 얼마나 무뚝뚝한 딸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아빠한테 편지를 쓰게 돼서 되게 좋아요. 지난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 되게 추운 겨울 같은 시기였죠. 아빠 상황도 많이 좋지 않았고 동생도 입시로 많이 고생했고 엄마도 건강적인 부분으로 힘들어하셨고요. 근데 아빠, 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어려움보다도 어쩐지 기운 없어 보이던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빠는 제게 늘 크고 강하고 똑똑하고 산처럼 바위처럼 든든하게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종이에 살짝만 베어도 엄살을 부리면서 데이밴드를 칭칭 감고 다니는 저와 달리 아빠는 크게 아프셨던 때에도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곤 넘어가셨어요.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도 밑도 끝도 없이 아빠한테 가서 그냥 찡얼찡얼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담담하게 아빠 얘기로 조언을 해주시는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아, 아빠가 오랜 시간 견디신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부당하다고 쉽게 그만둘까 고민하던 그 자리들을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버텨오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빠 뒷모습이 어쩐지 지치고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빠, 최근에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보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나레이션이 있었어요. 어른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들도 아프다. 이 나레이션이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힘이 되어드리고는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빠, 여태껏 늘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가정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같이 나누고 같이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못 믿어오시겠지만 저도 나름 다 컸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까 벌써 봄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보내고 있는 추운 겨울도 조금씩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리 꽃이 피면 가족 다 같이 오랜만에 나들이 가요. 편지를 읽으면서도 계속 쑥스럽네요. 앞으로는 아빠께 좀 더 자주 편지할게요.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재은 자매가 그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었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가장분들, 아버지들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성주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전문 성악가 네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렇게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네 분과 또 첼로 또 피아노 이 여섯 분이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선물은 오늘 이 많은 우리 가장분들, 남편분들을 위해서 어제 우리 그 제자반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또 남편 가장 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만든 이 꽃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장 또 남편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 네 분의 그 목소리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정도 불안하고 또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전문가들의 황홀하게 아름다운 그 찬양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음정도 불안하고 목소리도 떨리는 이런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참 초라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가장들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 가족이 만약에 같이 오셨다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에게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도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이가 아십니까? 내 힘의 반석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나가보시면 아실 건데요, 차 한 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